안녕하세요. 진해 불로초입니다. 도심지의 아파트 정원이나 공원에서 관상식물로 심어 가꾸는 맹문동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백합목 백합과에 속하는 관속식물이다. 그늘지고 물기가 많은 숲속이나 산기슭에 자라는 상록성 여러 해살이 뿌리다. 뿌리 줄기는 짧고 굵으며 굵은 수염 뿌리가 많다. 잎은 뿌리에서 모여나며 진한 녹색, 납작하고 길이 30에서 50cm, 폭 0.8에서 1.2cm, 끝이 뾰족하고 끝부분이 아래로 처진다. 잎 앞면은 윤기가 나며 잎줄이 11에서 15개 있다. 꽃은 5에서 8월의 잎 사이에서 난 길이 30에서 50cm의 꽃줄기 위쪽에 총상꽃 차례로 달리며 연한 분홍색이다. 꽃차례는 길이 8에서 12cm, 꽃이 총총히 달린다. 꽃자루는 2에서 5mm, 위쪽에 마디가 있다. 화피는 6창, 난영, 길이 4mm쯤이다. 수술대는 구부러지고, 꽃밥은 길이 1.5mm쯤으로 수술대와 같은 길이며, 암술대는 구부러진다. 열매는 장과이며, 둥글고, 7, 8월에 검게 익는다. 우리나라 중부 이남에 남여 중국, 일본, 타이완 등에 분포한다. 개맹문동은 가늘고 긴 기는 줄기가 있고 잎은 폭 4에서 8mm로서 좁으며 꽃줄기에 둔한 능선이 있고 꽃은 드문드문 달림으로 다르다. 열매는 검게 익는 점에서 파란색으로 익는 맹문화제비속과 구별된다. 덩이 뿌리를 말려서 약용한다. 알꽃 맹문동, 넓은 잎 맹문동이라고도 한다. 유사종으로는 맹문동아제비, 실맹문동, 존맹문동, 개맹문동, 소염맹문동 등이 있다. 양명 및 이명, 맹문동, 알꽃 맹문동, 넓은 잎 맹문동. 맹문동 효능. 맹문동은 사포닌인 오피오포고닌과 스테로이드, 세로토닌, 당류 등을 함유하고 있어 폐가 건조하여 마른 기침과 토혈, 각혈, 소갈, 변비를 치료하고 한방에서는 뿌리의 심을 제거하고 소염, 강자, 강심, 진해, 거담제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맹문동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성질은 약간 차고 평하다고도 한다. 맛이 달며 독이 없으며 허로에 열이 나고 입이 마르며 갈증이 나는 것과 폐위로 피고름을 뱉는 것, 열독으로 몸이 검고 눈이 누른 것을 치료하며 심을 보호하고 폐를 시원하게 하며 정신을 보호하고 맥기를 안정케 한다라고 나와 있으며, 본초 강목에서는 맹문동은 잎은 푸르럭 향부자와 비슷하여 사철 마르지 않고 뿌리는 구슬을 꿰놓은 것 같다. 그 모양이 보리알 같으므로 이름을 맹문동이라 한다. 음력 2월, 3월과 9월, 10월에 뿌리를 베어 그늘에서 말린다. 살찌고 큰 것이 좋으며 슬기에는 끓는 물에 불려 심을 빼버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답답증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맹문동 먹는 방법. 봄, 가을에 맹문동 뿌리를 채취하여 채반에 놓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뒤 햇볕에 잘 말린다. 맹문동 20g 정도의 물 500ml 비율로 달여줍니다. 물의 양이 3분의 2이 들 때까지 끓이면 되며 330ml 정도가 하루 권장량이라고 합니다. 맹문동은 차가운 성질이 있어 몸이 찬 분들이 섭취하실 때는 살짝 볶아 찬 성질을 제거한 뒤 섭취하시는 게 좋다고 하며, 맹문동은 수삼과 궁합이 좋아서 같이 달여서 먹으면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맹문동주, 맥동. 맹문동의 전초를 채취한다. 뿌리만 채취하여 담금하여도 좋다. 흐르는 물에 뿌리 사이에 흙까지 잘 씻은 후 햇볕에 말린다. 유리병에 재료를 넣고 30도 이상의 소주를 부은 후 밀봉한다. 담금 3개월이 지나면 음용이 가능하며 오랫동안 숙성시켜 마시면 더욱 맛이 부드럽다. 취침 전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를 꾸준히 복용한다.
지금까지 맹문동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면 약초 모르면 잡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위를 유심히 둘러보세요. 약초는 늘 우리 주변에 함께합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감사합니다. 진해 불로초였습니다.